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아, 여기는 진주 지역에 애호박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얼굴 나와도 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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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애호박이 지금 여기 몇 평입니까? 아, 총 1000평입니다. 1000평이야. 이, 예. 이 동 있고 다른 한 동 더 있다는 거죠. 예, 옆에 한 동 더 있고. 예. 예. 지금 그 이거 황금알 접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아, 이게 이거 사람이 유튜브 보면은 한 2년 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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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유튜브 보고 그래서 따라서 조금만 했습니다. 해갖고 조금 나와서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렇지. 예. 이게 노랗게 죽어갔잖아요. 이게 바이러스다 그러고. 예. 이거 회복됩니다. 예. 이거 이런 것도 회복된 게 있죠. 예. 이게 보면 지금 이 잎이 빠글빠글하게 여기 조금 지나면 이게 바이러스라 그러죠. 예. 이 갈이 가다 고운 장애입니다. 예. 근데 갈이 가다 고운 장애인데 이게 그 조금 수분이 늘어나고 이렇게 더울 때는 물뿌리를 덮어놓고 성장만 시키면 이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연면시 외지면 돼요. 요것도 보면 여기 더워서 이래, 요 자리가. 예. 요 자리가. 예. 그럼 지금 요 놈은 자 마디가 크고 성장을 하고 있죠. 예. 마디가 늘어지고. 예. 회복되고 있죠. 근데 요 때부터 갈이 가다 된 거죠. 예. 그럼 요 밑에는 잎이 크고 정상이거든요. 요거는. 예. 잎이 크고. 근데 여기부터 엄청 나빠지고 마디가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예. 따닥따닥 붙어 있다가 이제부터 쭉 늘어지죠. 예. 그 지금 여기 그 100평에 요소 몇 포 들어갔습니까? 100평에 총 우리 1000평에 요소 제가 하기로 10포를 했어요. 아, 100평에 한 포 들어갔네요. 예, 예. 100평에 한 포 들어가면 100평에 20kg 들어갔다 그죠? 예, 예. 100평에 20kg 들어갔으면 한 분에 다 종이 아니고 두 분 나눠 가지고 그렇게 나눠 줬어요. 예. 100평에 그 5kg 주는 거네. 한 번에 100평에 5kg 정도. 한 서너 번 줘가 줘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뒤에 있는 것도 크게 잎이 회복하죠, 이것도. 예. 요것도 그것도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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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회복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점이 일부가 생길 수 있어요. 날이 뜨거우면 예. 이게 그 약간 노란빛으로 보이죠. 예. 그럼 이게 고온 열상을 입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때 뒤기 뜨거울 때는 맹물 시비로 못하면 햇빛을 가려줘야 돼요. 예. 햇빛을 가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정상적 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갈이 가다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여기 정상적 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예. 생겨요. 이제 풀이 나오죠. 그런데 요거는 정상인데 그럼 요건 또 이게 그 짜글짜글 하잖아요. 예. 좁을 있잖아요. 이건 예. 고온 열상을 입으세요. 예. 엊그저께 며칠 전에 더웠다는 거죠. 예. 더울 때 일어난 거죠. 그때 예. 그때는 이불을 덮든지 맹물 시비를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이불을 예. 덮어야 돼요. 요것도 그랬다가 이제 요 안에 또 이상 없는 게 나와요. 예. 요게 요것도 깨끗한 게 나와요. 그런데 요 자체가 노란빛이 뜨고 이렇게 약간 뒤로 뒤집으면 아직까지 토양에는 가리는 많으나 질소를 먹어서 풀리고 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씨가 1.2에서 예. 한 1.5까지도 나와요. 예. 수분 41.3%에 이씨가 1.5, 온도 12도 5분 나오는데 전에는 이씨가 낮았죠? 예. 몇 나왔습니까? 전에는 이씨 1.0도 안 나왔어요. 1.0도 안 나왔죠? 예. 그러면 지금 0.5 정도는 약 그 정도 계파 올라갔다. 그래서 이런 힘없는 것들이 살아나고 호박도 좀 깨끗해지고 살아나는데 여기도 보면 생장점이 꺾이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료가 이제 질소량이 많아가지고 자라는데 우리 질소를 줬을 뿐이지 이건 사실은 갈이 가다예요. 예. 갈이 가다. 갈이 가다기 때문에 낮에 햇볕이 뜨거울 때 조심해야 돼요. 덮어야 됩니다. 예. 맹물 시비라거나 덮거나.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도 여기 가리 가다다. 그럼 토양에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 게 가리가 대다수가 많다는 거죠. 예. 회복되고 있는 포기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한 놈씩 한 놈씩 우뚝우뚝하게. 요 놈도 좀 풀렸죠. 예. 요 놈도 풀렸고. 그럼 요 놈도 좀 풀리고 있고. 요 놈도 풀리고. 이제 목이 쭉쭉 빠지죠. 예. 그러면 목이 빠지면 여기 호박 꽃 핀 자리에서 요 놈하고 꽃이 피면 여기까지 1m가 정상이거든요. 예. 지금 전에보다 이제 쭉 늘어났죠. 예. 여기 마디가 좁다가 이제 쭉쭉쭉 늘어나잖아요. 예. 여기서 얼마가 돼야 되나? 40, 60, 한 70 정도 나오겠거든요, 여기에. 예. 그럼 앞으로 30 더 커야 돼. 예. 호박 꽃 핀 자리에서 꽃 핀 날 아침에 요게 그 1m가 나와야 돼. 예. 그럼 지금 여기는 여기 내일 아침 피나요? 예. 그러면 요거는 한 그 80 정도 나오니까 1m나 80이나 그 한 20% 정도 차이거든요. 25%. 앞으로 곧 이제 자빠지는 것도 있죠. 저기 툭툭 자빠지는 것도 있죠. 예. 그건 자빠지죠. 예. 지금 툭 자빠지잖아요. 예.
그럼 저래 툭툭 자빠르지야 농사 되거든요. 예. 어, 뽀뽀닥이 이거 모가지가 안 늘어나고 이거 농사 안 되는 지기거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곧 풀리겠다. 이거 바이러스를 하고 뽑아내버렸죠. 예. 어, 이상 없는 겁니다, 이게. 예.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 왜 이상이 없냐면, 에, 바이러스가 아니고, 여기 이제 모가지가 너무 달라붙어 있다가 요 가깝다 보니까 톤 수정을 하면 요 놈이 여기까지 이거 우리 그 저 지베린 호르몬 자체가 예. 에 그 저 풀량하고 같거든요. 그런 효과예요. 예. 요 놈이 요리 올라간 거죠. 예. 아, 수정 이사 예. 이사디 옛날에 그 예. 수정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 호르몬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예. 그럼 생장점이 됐다. 그 생장점이 더 커버리면 이제 이게 어, 이런 게 장이 줄어들어요. 이게 생장점이. 예. 그러면 어, 여기서 어, 지금 여기서는 이제 80cm 되면 이제 안정화돼요. 이 꽃하고 여기하고는 머리하고는 예. 생장. 그럼 이게 1m가 되면 이게 못 올라가요. 여기 가까워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그럼 바이러스가 이거 어, 우리가 그 지베린 때문에 여기에서 쪼글쪼글해진 거거든요. 지베린. 예. 그 지베린 호르몬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이게 그 어,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며칠 어, 이게 잎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것도 생장점 차고 나와요. 아무 이상이 예. 없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원인은 어, 여기에서 가리 가다에서 잎이 작아가지고 어, 호박 여름 자리와 생장점이 거리가 가까워서 일어난 거죠. 예. 이제 곧 풀릴 겁니다. 예. 그러면 어, 여기서 꽃핀 자리가 1m가 되면 이런 현상 안 일어나요.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일어났다. 예. 그래서 지금 어,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살포해 주시고 어, 연면십 해 주시고 하면 곧 풀립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여기에서 수정하면 이게 머리가 가까우면 여기 가까이 있던 호박도 장애 입어요. 바이러스가 아니고 지베린에 의해서 얘가 어, 우리 그 제초제 맞은 효과가 나오죠. 예. 그런 원리입니다. 그죠? 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게 표면도 이 아가 조금 얼룩덜룩하죠. 예. 울퉁불퉁하다. 예, 그래서 원인은 너무 가까운 자리에서 꽃 수정을 하면서 생장점까지 장애 입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풀립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그 가리 가다에 예, 이게 지베린 살 지베린 그 수정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조금 치고 나오면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그래서 어 이 저 하나 물어볼게. 이거 예. 이거는요. 이거하고 예. 생 생육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나요? 예. 그걸 아, 가지고 예. 농사 짓다 보면은 예. 이게 이제 물을 조금 약간 수분이 과다하게 줬다. 그러면 예. 이게 쭉 빠져나가고 수분이 좀 적다 하면 말리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지베린하고 또 관계 있습니다. 아, 지베린하고. 그렇죠, 네. 지베린하고. 아, 지금 보세요. 네. 어, 이게 이제 어, 정상적으로 이제 풀리가잖아요. 네. 그럼 요 밑에까지는 지금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그죠? 짜바짜바 붙어가지고 여기서 어, 계속 장이 일어났죠. 이 덩굴이 보세요. 네. 여기는 얼마나 돼요? 완전히 가늘죠. 그 저 어, 볼펜 때보다 가늘죠. 네. 근데 여기 어떻게 해요? 엄청 굵어져 버렸죠. 그죠? 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그게 이게 지베린에 의해서 잘못된 거죠. 지베린에서. 그럼 여기에서 영양 가리 가다에서 생육이 잘못된 거거든요. 여기에. 그럼 요 거리가 여기에서 꽃핀 거하고 요 머리하고 가까웠거든요. 그러면 어 이렇게 에, 지베린 피해가 일어나는 게 요런 거 호박꽃 모양이 잘못 생겼죠, 이게. 예, 삐뚤어지고. 그럼 요것도 지금 잘못 생겼죠. 이것도 지베린이. 근데 여기에서 꽃핀 자리에서 1m가 돼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수정해 놨잖아요. 이 며칠 어제 수정한 건가요? 어제 수정. 예. 예. 그럼 요게 불과 30cm밖에 안 되거든요. 머리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한 지베린 액이 알로만 가는 게 위로 올라버린 거예요. 위로 위쪽으로 오른 거. 그럼 지베린 액에 의한 거 어, 뒤틀림도 있고 가리 가다에 의한 것도 생육이 부진한 것도 있고 두 개가 합산된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아니고. 어, 지베린에 의한 영양소가 생장이 위로 올라가. 위로. 타고 위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거리가 멀면 이게 못 올라가고, 어, 가리가, 정상적으로 가리 가다가, 어, 안 되면 이게 풀려요. 그, 이는, 여기에서 요 포기는 잘못됐는데 이건 또 멀쩡하잖아요. 해지잖아요. 풀리잖아요. 그럼 다른 것들도 이제 풀려요. 그런데 문제는, 어, 낮에 더울 때 문제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하우스를 덮으면 되겠다. 근데 낮에 차강해 주라. 예, 낮에 차강해 주라. 아, 네. 그 더우면. 그럼 지금 우리 진주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대표적인 게 많이 일어나죠. 그 저 우리 어 저
그, 저, 대표님은 농장에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아, 저는 하우스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저는 고구마만. 고구마만. 고구마는, 고구마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네. 예,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는 앞으로 풀지 않으면, 계속 달고 가죠. 계속 달고 간다. 그래서 계속 달고 가는데, 호박을 따라 못 묶어서 툭툭 구부러져야 되거든요. 이제 며칠 아니면 구부러지가 뭐 따라 못 맺는 소리 나올 거예요, 이거. 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거죠. 아까 그 대표님의 얘기 하시는데 1m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과일이 크기 전에 땅에 끊긴다고. 예, 땅에 그 밑에 두 놈 놈이 꼭 세 개 달려있어야 돼. 그래, 그러면. 다섯 개 붙어있어야 돼. 그래야 돈, 돈데. 누워가지고는 그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된다. 아, 저 결과적으로 과일이 안 크거든요. 그건 거짓말이고. 잎이 두께만 있으면 다 커요. 다 커요? 그렇죠. 전에 옛날에 저 고승희 응원에서 잘해줄 때. 그 너무 많이 붙여버려가지고 위에가 가늘어지가 다섯 개는 붙이기를 달기를 땄는데 너무 많이 붙여버린 거죠. 다섯 개까지 되는데 다섯 개는 무리예요. 한 세 개까지 차고 갈 때 괜찮아요. 위에 수정하고 밑에 두 개 달려 있고 그래 가야 돼요. 그게 이게 하나 달고 이파리가 한 넉 장 정도 필요해요. 넉 장 정도. 이파리가 넉 호박이 크기 때문에 한 넉 장 정도는 충분히 있어줘야 됩니다. 최하 석 장 이상. 그 정도 있어줘야만 호박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누릇누릇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요게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고 가리가다. 이거 책에 보면 마그네슘 결핍이죠. 노란 거. 맞아요.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예.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가리가다. 이렇게 나타나요. 이것도 우리가 배울 때는 예. 마그네슘 결핍으로 배웠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치료는 요소로 가면 치워야 돼요. 요소주니까 풀리잖아요. 그 가리 가다에서 고온 장애로서 생긴 원인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예, 빨리 풀리지, 예. 예.